먹고통 5층인데 어떻게 자지? 역대급 먹고 자기의 능력자 정형돈 그리고 왜 불렀어? 인생 똑바로 살아. 뭘 해도 빵 터지는 능력자 분장력까지 갖춘 박나래. 마지막으로 먹방은 물론 중독성 있는 아재개그 능력까지 갖춘 만능 셰프 오세득. 금이라는 거를 전전긍긍이라고 하죠. 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능력자들 첫 녹화 현장. 능력자들은 지난 추석 특집 때 다양한 능력자들을 소개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드리 헵번 덕후부터 치킨 덕후까지 그리고 산업 덕후까지 정말 다양한 능력자들을 소개했었죠.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 드디어 정규 편성을 얻어냈습니다. MC들의 각오도 남다르겠죠? 제가 요즘 조금 머리가 좀 감이 좋아요. 예, 감이 좋아서 아, 이거 잘하면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 또 음악도 이렇게 많이 듣고 저도 이제 좀 덕후적인 또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좀 잘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떨리기 때문에 서로 같이 떨어가면서 예, 교감하면서 어, 스릴 있네요.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녹화 현장에는 다양한 능력자들이 등장해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사랑하는 편의점 덕후.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기정 맞춘다는 거? 얼굴을 보고. 어이? 누구지? 이분도 능력자라니 정말 상상 초월이죠? 부르는 게 값을. 상상 못해요. 진짜로 저는 그냥 대충 이런 정도 제가 아는 상식이 만약에 1이면은 아 그건 난 100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능력자분들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아 뭐야? 이에 뒤질세라 MC들도 덕력을 뽐냈다는데요. 또 다른 능력들은 없냐고요? 저는 그 능력이 너무 많긴 하지만 빠져있는 건 심슨이라는 캐릭터. 정영화 씨는 심슨 덕후래요. 심슨을 좋아한다고 이제 그 SNS 발음이 꼬일 정도로 좋을까봐요. SNS 올렸는데 이제 팬분들이 이제 인형이랑 이런 모든 심슨에 관련된 모든 거를 그래서 팬들 덕분에 덕력이 증가했다는 정영화 씨. 아우 부럽다 정말. 부럽게 되는 거 같아요. 헤어 악세서리를 좀 놓거든요. 대세 박내래 씨는 악세서리 덕후. 옆에 친구 만날 때라든지 놓으면요. 그런데 좀 아쉽죠. 아쉽죠. 맥주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C사도 있고 H사도 있고 O사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먹으면요. 딱 어디 브랜드의 뭔지 압니다. 이런 거 능력 아닌가요? 나래빠 저도 좀 불러주세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능력까지 최대한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저도